진짜 되네. 네. 아. 섭외가 가능하신 거예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진짜요? 조금 페이 엄청 셀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이태원 가옥에 왔는데 여기 왜 왔냐, 오늘 이태원 가옥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와봤습니다. 나름 구찌로 입어봤는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옷을 그냥 대충 편하게 일단 입고 나왔습니다. 코를 쑤시고 왔는데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아닙니다. 구찌 패딩에 크로마츠 후드 그리고 더블렛 바지 구찌 신발로 마무리를 접었습니다. 진짜 화면 진짜 되네. 와 대박이다. 예, 이번 신상 파인애플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귀여워. 이것도 귀엽다. 요거는 지금 16 사이즈인데요. 목둘레 16 사이즈고. 이것도 더 큰 것도 있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거예요? 아... 있으신데요? 네네. 이거는 골프를 칠 수 있는. 대박이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 이거 잡는 거 있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몸을 치셔야 돼요. 어렵구나. 몸을 조금 움직이셔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이구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끝나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지금 날아가고 진짜 위스키바 온 듯한 느낌이네요. 이란. 아~ 이제 2층에서 쇼핑을 하고 3층 룸에서 편안하게 입어보고 또 음료도 마시면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층 VIP 룸입니다. 여기도 옷들이 다양하게 있네. 아 호랑이라서 호랑이가 있나보다. 이게 더 두꺼워졌네요, 예전에 나왔던 거보다. 약간 정장룩에도 믹스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얇지 않아서. 네네. 그리고 요건 조급 팬츠예요. 일단 편안하게 사이즈 더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 준비되어 있고 호랑이. 여기 안에 피팅룸에서 한번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디건, 요 반바지, 요 가디건, 요 셔츠. 이쁜데? 사이즈 하나 더 큰 거면 좀 더 루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잘 맞긴 하네요. 아 이거 색감 너무 귀여운데? 포켓도 그렇고. 자 이제 셔츠랑 가디건 하나씩 샀는데 가옥은 이런 식으로 요걸 달아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포장도 이런 식으로 보자기에다 해줍니다. 이번 이벤트 기프트가 이렇게 노트, 목걸이, 아 귀여워, 골프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찌. 이제 쇼핑을 다 했고 저는 이제 또 밥 먹으러 가서 이 근처에 있는 이제 라인에 가서 밥을 먹을 예정이고 가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부드러운데? 엄맛. 와 미쳤다. 형 계란 너무 맛있다. 형 맨날 혼자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살이 찌죠. 같이 먹어요. 여기는 라인원 한남동에 있는 갤러리아 라운지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차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네, 일단 차를 주문을 했고 여기서 좀 형이랑 이제 커피 마시면서 좀 쉬면서 또 일 좀 보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청담에 이제 송은 갤러리를 왔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보테가 베네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와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행사인지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고태가 앱을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요. 근데 이게 고태가의 상징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제가 벽을 한번 찍어볼게요, 카메라로. 보이시죠? 이 초록색만 찍으면은 자동으로 고태가 컬렉션이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 온통 초록색이야. 고태가의 상징인 컬러죠, 초록색. 그리고 고태가에서 이렇게 이쁜 에코백을 주셨는데, 와, 에코백 크기 봐. 미쳤어. 엄청 커. 와, 기프트도 이렇게 더스트가 있네. 와, 이거 아까 쇼장에서 앉아있던 방석. 오, 고태가 베네타 이렇게 로고도 들어가 있고. 이게 실제로 이태리에서 제작돼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쇼에서도 썼던 방석을 자기가 앉았던 자리 방석을 가져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기네 브랜드가 이런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보여주는. 아, 숨차. 저는 지금 어디 와 있냐? 여기는 지금 이태원인데 제가 여기 왜 왔냐? 누가 제 신발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러 이곳에 왔어요. 내 신발. 칠리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바지. 아, 이게 누구신가요? 아, 이렇게 또 저희 촬영장을. 어, 아니요, 저는 제 신발 가지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있네. 오, 뭐 하는데,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저희 원어넷. 네. 2022년 SS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넷은 어떤 브랜드죠? 원어닛은 젊음을 이야기하는 아주 쿨한 브랜드입니다. 쿨한 브랜드? 네. 혹시 오늘 입고 계신 착장이 그럼 원어닛인가요? 네, 저희 가디건인데. 어, 이거 청바지 인기 진짜 좋았잖아요. 또 효자 상품 아니에요?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네. 지금 저 앞에 계신 모든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밴드 혁오의 그 이인우 씨라고. 네네. 드러머. 와, 섭외가 가능하신 거예요? 아, 저와 어렸을 때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진짜요? 저분 페이 엄청 셀 것 같은데. 열심히 살면서 갚아야죠.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저분 왜 저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신나가지고. 아. 오랜만에 바깥에 나왔거든요. 아, 그럼 저 신발도 혹시 그 제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즌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시즌 슬로건은 비비드 두드리라고. 네. 비비드한 색감에 이제 두드리라고 이제 낙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혁오에서 드럼 치고 있는 이인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또 여기서 뵙게 돼서 굉장히 또 신기하고 놀라운데, 혹시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개운이 부탁받고 와가지고. 와.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좀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활동 쉬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평소에 제가 그 뭐 인터넷이나 TV에서 봤을 때는 패션을 뭐 멤버들도 그렇지만 되게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평소에 꾸미는 거 좀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안 꾸몄다가. 네. 활동하면서 조금 신경 쓰다가 지금은 쉬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이번 원어닛 이제 모델로 참여하신 거잖아요. 혹시 이번 컨셉 보시고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귀엽고요. 이번에 바지랑 네.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색깔이랑. 네. 네,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 혹시 다른 브랜드도 모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아까 포즈 잡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약간 프로의 향기가 아니, 느껴지던데. 아, 아니에요? 긴장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뮤잠비스타 디렉터 박문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지금 여기는 저희가 뉴욕의 현대미술 작가 존 버거맨과 콜라보레이션한 캡슐 컬렉션 발표하는 곳과 네네. 동시에 저의 그 개인 그림 작품과 저희 더 뮤지엄 비지터의 설치 미술을 좀 같이 전시하는 공간이고요. 네네. 장소는 분더샵 지금 지하 1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까지예요? 2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엄청 크구나. 네.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뭐 그림 그리네. 아, 이렇게 다 같이 색칠을 하는 느낌이구나. 프린팅 너무 귀엽다. 귀여워. 오, 이런 또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청담 분더샵 지하 1층에 있다고 하니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자랑 잠바를 구매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